안녕하세요. 외교부 모파랑 구독자 여러분. 저는 외교부 서포터즈 해외 취재 17기 임채은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최근 중국이 도입한 분리수거 제도인데요. 지금부터 저와 함께 알아보실까요? 우선 중국은 작년 상반기까지만 해도 분리수거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종류의 쓰레기이든 모두 한 곳에 버렸기 때문에 사실상 한 개의 쓰레기통만 있어도 무관했습니다. 저 역시 중국에서 유학하면서 그 점이 편하다고 느꼈었는데요. 한편으로는 환경오염이 걱정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던 중국이 드디어 작년 7월부터 본격적으로 분리수거 제도를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상해를 시작점으로 차차히 시행 범위를 넓혀갔고 북경은 올해 5월부터 시행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번에 중국이 도입한 분리수거 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강제성인데요.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상당수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합니다. 제도에 의하면 쓰레기는 재활용품, 유해 쓰레기, 젖은 쓰레기, 그리고 마른 쓰레기 이렇게 총 4가지로 분류됩니다. 제가 보아도 알쏭달쏭한데 평생을 분리수거 해본 적 없는 중국인들, 당연히 강제성 제도 도입에 혼란을 겪었다고 하는데요. 쓰레기를 가지고 분리수거장에 가면 그건 어떤 쓰레기죠? 라고 묻는 게 답안사여서 당신은 어떤 쓰레기입니까? 라는 유행어까지 생겨났다고 합니다. 인터넷에서 유행하는 중국인들의 쓰레기 분류 방법, 돼지를 기준으로 세운다면 쉽다고 하는데 잠시 살펴볼까요? 우선 돼지가 먹을 수 있는 건 젖은 쓰레기, 즉 음식 쓰레기입니다. 돼지가 먹지 않는 건 마른 쓰레기인 기타 쓰레기로 분류되고요. 다음으로 돼지가 먹으면 죽는 쓰레기는 유해 쓰레기로 구분됩니다. 마지막으로 팔면 돼지를 살 수 있는 것이 재활용 쓰레기라고 하네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엔 어떤가요? 그래도 갑자기 분리수거를 하려니 시행 초기에는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는 중국인들. 그들을 돕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세우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우선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쓰레기 분류 방법을 알리는 캠페인을 확산하고 학교에서도 그와 관련한 수업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그 외에 일부 지역에서는 포인트제를 도입해서 분리수거를 잘해서 모아진 포인트로 아파트 관리비를 지불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해요. 일부 공원에서는 공원 내 쓰레기를 주워오면 공원에 무료 입장권을 제공해준다고 합니다. 잘 시행되고 있는지 궁금한 제가 직접 북경과 상해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께 여쭤보았습니다. 우선 올해 5월부터 시행되기 시작한 북경에 거주 중인 중국인 친구에 의하면 벌금제가 있다고 해도 실감나진 않는다고 해요. 그래도 감독관이 항상 지켜보고 있어서 주민들이 더 주의하고 있다고는 합니다. 상해에 거주 중인 어느 교민분께서는 한국과 비교했을 때의 아쉬운 점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아직 한국처럼 종량제 봉투가 있는 건 아니어서 철저하게 이루어지는 것 같지 않다고 해요. 그럼에도 젖은 쓰레기와 마른 쓰레기만큼은 엄격하게 분리되고 있다고 합니다. 대다수 교민들은 그동안 한국에서 하던 분리수거를 중국에서 안 해도 돼서 굉장히 편했었는데 이제는 중국에서도 해야 하는 점이 다소 불편하지만 환경오염을 생각하면 큰 땅을 가진 중국에서 분리수거를 해야 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모두가 알다시피 QR코드를 굉장히 잘 활용하고 있는 중국. 제도 도입 후 QR코드를 찍으면 쓰레기를 스캔해서 해당되는 쓰레기통의 문을 열어주는 분리수거 기계까지 생겼다고 해요. 게다가 분리수거가 어려운 중국인들을 위한 딸쇼라지 왕유공이라는 신종 직업까지 생겼다고 하는데요. 집 앞까지 가서 쓰레기를 수거한 뒤 대신 분리수거를 해주는 직종이라고 합니다. 심지어 월 수입도 약 160만원으로 적지 않아서 인기 직업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하네요. 다방면에서 변화하고 있는 중국, 정말 놀랍지 않나요? 라지 펀레, 종워 조치. 중국에서 널리 알리고 있는 이 멘트처럼 쓰레기를 줄이고 분리수거를 잘하는 개개인의 작은 실천이 바로 지구 환경 보호의 시작입니다. 여러분은 잘 실천하고 계신가요? 이상으로 더 깨끗한 세상을 꿈꾸는 외교부 서포터즈 17기 임채은이었습니다. 다음에는 더 유익한 정보와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